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오늘 구마모토에서 골프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야? 찰칵. 오케이. 구르말. 구르말. 김사승. 안녕하세요. 도쿄 린짱 골프 채널의 린짱입니다. 이번 영상은 규슈 지역에서 제일 시원하다는 골프장의 구독자님들과 라운드하러 간 이야기예요. 구마모토 아소 스카이블루 골프 리조트에 갑니다. 저는 도쿄에 살고 있어서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아소 스카이블루 골프 리조트는 일본 전국에서도 여름에 시원한 골프장 베스트 10에 꼽히는 지역이에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구마모토 공항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공항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안녕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 중입니다. 먼저 항상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행하게 되고 골프하게 되고 참 기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린짱님 감사합니다. 네, 멤버십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어쨌든 네, 남편이 또 보내줬어요. 이런 자리를. 좋은 자리니까 좋은 계획을 하니까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잘 서포트 해주세요. 카메라맨 드립니다. 이번 여행은 도쿄에 살고 계신 구독자님 두 분도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아소 스카이블루 골프장에서 모두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린짱과 함께 구마모토 골프 무료 이벤트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아쉽게 당첨되지 않으신 분들 자주자주 이런 기회 만들 거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구마모토 공항에 도착하자 골프장에서 마중을 나와주셨어요. 준비된 차량으로 골프장까지 이동했습니다. 공항에서 골프장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저기가 아소산입니다. 구마모토의 명물 아소산을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경치가 너무 예쁩니다. 와, 멋있다. 골프장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창밖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와, 되게 멋있어. 저 구름 봐봐. 하늘이 가까워서 그런지 구름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나무. 되게 예민하셔서 힘드신 분 계세요.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해발 900m 이상의 고원에 있는 골프장이라 올라가는 길이 약간 꼬불꼬불했어요. 혹시 멀미 심하신 분들은 약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방 일단 내려요. 골프장에 2시 정도 도착했는데요. 먼저 식당을 다 내릴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네. 클럽하우스로 가고 있어요. 지베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카 고치 히다리 데스. 구마모토 지역에 마스코트 쿠마몽이 있네요. 포켓몬처럼 쿠마몽이라는 마스코트가 있는 지역이 쿠마모토입니다. 도착한 날은 바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 락커에 짐을 넣어놓고 옷을 갈아입고 라운드 하러 갑니다. 우리 골프장 촬영을 하고 계신다고. 지금 촬영다. 안녕하세요. 외국인 직원인데요. 한국말을 너무 잘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시간이 애매해서 간단하게 식사하고 라운드 하기로 했어요. 또 나마비르가 빠질 수가 없죠. 아, 저도 이 감지다네.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게 너무 시원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운 좋게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소나기가 내린 거예요. 날씨가 더 시원해졌습니다. 7월 말이거든요. 와, 소나기 진짜 너무 시원해. 이 바람 뭐지? 여름 맞아? 와. 우리가 찍을 때는 딱 비가 맞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요. 바람도 선선하고. 오늘은 남녀 대결입니다. 첫 톨인데 와 너무 시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지역이라 그런지 구름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굿샷! 와 도마나카! 오, 굿샷! 素晴らしい! 오케이! 샷! 와, 너무 시원해. 예상보다 훨씬 시원해. 언듈레이션은 꽤 있네요. 코스에 언듈레이션은 꽤 있어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와, 나이스! 일단 페어웨이는 넓은 편이고요. 언듈레이션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 넓은 페어웨이 제일 끝을 택하신 분 과연 잘 탈출할 수 있을까요? 나이스! 나이스 아웃! 저 툴부터 벙커 가셨는데 벙커였네요. 오, 하지만 역시 잘 나왔습니다. 와, 벙커가 나란히 세 개나 있네. 오, 마이! 아, 요건 나이스네요. 나이스! 우와! 오, 이까모. 아, 요와. 그린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경사도 많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두 번째 파3 홀입니다. 이 골프장은 규슈 지역에서 제일 높은 지역에 있는 골프장이에요. 정말 구름이 계속 머리 위에 있습니다. 오, 이 간지. 오, 아, 아, 어떻게? 아, 거리 끝이야. 하나미 찍. 어떻게? 아, 이거. 아, 나이. 오, 나. 나이스. 버디 찬스. 우와, 저에게도 버디 찬스가 왔습니다. 버디쇼 아니요, 버디쇼. 아, 버디쇼 아니었어요? 답은. 버디상을 준다고 하시네요. 와, 린짱 스고이 됐으네. 오, 나이스. 그린 주변과 그린이 꽤 어려웠습니다. 자, 우리 린짱과 바디 파트를 치겠습니다. 賞金 1000万 だったのにな。 何でも言えるって。 나쁜 아저씨네. 나이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오, 멋있어요. 하늘색이랑 미도리가, 그치? 그럼 맥주 마셔야 돼. 아, 일단 타고. 네. 근데 우리는 원래 지금 카드로 와다리 맞았어. 아, 못 가시오. 와, 스쿠시. 와, 너무 시원해. 와우, 와우. 제 행복한 기원. 나는 오빠는 하이볼인가? 나는 프레머를. 아, 네, 그래. 좋아하는 프레머를 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또 라운드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경치가 너무 예쁩니다. 함께 감상해 보세요. 오, 이 뭐랄까, 갖고 여겼다. 잘했다, 잘했다. 오.
잔디 위에 구름이 지나가는 그림자 보이시나요? 정말 너무나 하늘과 가까운 곳입니다. 두 번째, 오! 안 돼! 안 들어갔어. 오, 괜찮아. 살았어요. 근데 저게 더 싫어. 우와!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힘내세요, 구독자님. 그래, 혼뜨무지. 아. 그린 경사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잘 보세요. 와, 이게 그냥 다시 내려옵니다. 언니 잘했다. 올라가. 아, 이것도 내려와요. 안 돼. 지금 보시고 계신 경사는 그린 위 경사예요. 엄청 큰 그린에 경사가 정말 장난 아니라서 여성팀 냉탕 온탕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성팀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리고 큰 산 있는 골프장은 그린 결을 잘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기랑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아, 이거 핸디 15개로 안 되겠는데? 25개로 안 되나요? 정신 좀 차리자. 한잔하고 할까? 그니까, 예, 마셔요. 한잔! 우리 너무 아스페르야. 아, 에너지 드링크가 뭐 이쪽에. 맞아. 건배! 진짜 이거 라리아토네. 화이팅! 와, 혼또 쓰듯이 있네. 어 뭐야? 시카시카 노루. 우와. 사슴. 밤비. 난비. 이름이 뭐더라? 요거 노루 사슴. 사슴. 어, 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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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슴. 우와. 봤어 봤어. 사슴이 도망가지도 않고 쳐다보면서 불을 뜯고 있네요. 김사슴이래. 그런데 사슴이 김씨인가요? すごいね でも やっぱり野生動物がいっぱいいるんだ この前でも千葉でもイノシシ普通にいたから うん千葉はあれもあとあれ残りでもあるあキョンキョンそうキョンキョンだらけキョン多いキョンは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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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위에다. 이거 뭐야? 업다운이 엄청난 홀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코스가 전체적으로 맞이. 좀 짧은 편이라고 할까? 길지는 않았어요. 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업다운이 있고 언듈레이션이 있어서 다이나믹하고 재밌습니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미기. 이번 나이스. 미기 있다? 좋아. 경사가 엄청나다. 세르가 내 거 아닐까? 빠리가 참. 오마, 해. 아, 깃대 부딪혔어요. 안 들어가네. 과연? 우와, 이건 방 걸쳤는데도 안 들어가네요. 언니가 넣어주세요. 여성팀. 우익한지. 들어가라. 우와, 나이스인. 뭐야? 나니? 이마 나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소름이 어떻대요? 아, 소름 떨리네. 졸업. 미끄리시다. 아침에 또 있다. 깜짝 놀랐어, 소리. 소리에 깜짝 놀랐어. 대추나 모를 따라 봐도. 나 거기 뭐가 숨겨져 있었나 했어. 저것도 안 오. 도핑들 모를. 눈뜨니 막 쓰고 더부. 오! 그거 왜 에린 소래 녹가게? 온도도가 브레인가 이? 지어스 G3 파워 트레이너라는 연습 도구인데요. 협찬해 주셨는데 네.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탑 5인데 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박. 탑 5 홀인데요. 세컨샷이 그린 주변까지 와, 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다 있네? 와, 이거 찬스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오 오케이. 우와 이게 웬 말입니까? 이글 찬스가 왔어요. 과연? 누가 이글이래? 버디라도 해야죠. 어 좋다 들어가자. 우와 진짜 아깝습니다. 나이스 나이스인. 아 저도 파티. 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준이 손나니. 아 나왔다. 저쪽으로 와가지고 화장실 갈래요. 중간 매장은 사람은 없고요. 화장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도 마음에 드신 모양이에요. 일단 수그리 한번 해봐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겠다. 안녕하세요. 먹겠습니다. 남자 팀 화이팅. 분발하세요. 홀이 나나 하면은 쇼킹 아리마스. 알노. 아리마스. 오 이 간지. 오. 그럼 어깨 감. 아, 오케이. 내가 달아. 쇼키 이쪽 엔다. 이쪽 엔다 달아. 쏘았다. 다들 너무 재밌으신 분들이라서 정말 즐겁게 라운드 하고 있어요. 들렸어. 이마 오른 사이훈이 하이테로 가네. 쇼키 이끌어. 주마에. 사이훈이 하이테로 가네. 전부. 사이훈이 주마에. 전부. 나. 니 주마에 하이테로 너무 뜨. 오, 골프다! 아, 대고 미지까지. 미지까지. 괜찮은데. 괜찮은 주마엔 될까? 그랬어. 주마? 오케이. 이따다키마스. 스즈키 와시다. 스즈키 와시다. うまい! これはうまいよ? うん。タッチはオッケー。これうまい、これうまい、これうまい。ナイスパー、ナイスパー。どうじゃ、ナイス。うわー。オッケー。ダイバーの景色が너무예쁩니다。8번 홀에서는 호텔이 보이는데요. 정말 경치가 너무 예쁩니다. 포토스팟인 것 같아요. 와 경치 진짜 예쁜 홀입니다. 저기가 호텔인가 봅니다. 여기는 시원하다. 오후에 스타트한 스루플레이라서 점심 후식을 하지 않고 바로 다시 나인홀 돌러 갑니다. 네. 오, 이 소리. 오, 이 소리. 아르타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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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마 나이팅. 후마 나이팅. 인창 유튜브가 100만 명. 도파를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우와, 구름. 와. 여름이다. 정말 경치가 너무 예뻐서 감탄사가 저절로 계속 나옵니다. 최고입니다. 귀엽다. 동반자의 공이 러프에 들어가서 찾기가 어려울 때는 같이 찾아주는 것도 매너겠죠. 봤는데? 아, 뭐야 완전히 PGA네. 왓다시노 타메? 어? 하이루즈나이. 나이스 파. 잡어 깃발. 살칵. 오케이.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오늘 구마모토에서 골프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골프 대회는 3년 연속 우승을 쟁취하고 있는 에린 프로하고 바이오미 프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부네. 이제까지는 작년 대회는 둘이 3안다. 이 홀에서는 한 번도 바디를 못 따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12번 홀을 이형식 기자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주까지 날아갈 그런 지금 자전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왼쪽 갔습니다. 회어에 가시 기적의 미라클 셔트였습니다. 작년에는 250야드까지 날아갔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힘들어갑니다. 샷! 나이스! 내가 법위에는 280야드까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현식 기자였습니다. 와, 이거 홀인 안 하면 어떡하죠? 그 높은 나무를 향해서 치세요. 아, 저기 뾰족나무요? 예, 뾰족감나무. 이거 좀 찍어주세요. 예. 뾰족감나무하고 같은 그 눈길을 거기에 뾰족감나무에 맞춰주세요. 뾰족감나무. 어? 아, 방깎아? 크다. 아, 아님. 오, 나이스. 아! 아쉬웠습니다. 지금 터프했습니다. 높. 아, 뭐야 이거. 전혀 아니잖아.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골프입니다. 그것이 골프입니다. 예, 나름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저번에 여름 시원한 굿즈 소개한 영상에도 있는 제품인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이건 강추합니다. 물론 내 돈 내 산인데요. 이렇게 목에 두르고 있으면 정말 한 시간 정도 계속 시원해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시원해서 이거 완전 요즘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름 골프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추천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어. 여기 한 시간 계속 간다고 나와 있어요. 한 시간이면 어디야 그래도. 내 돈 내 산입니다. 활용하세요. 협찬 아니에요. 협찬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게요. 오케이 오케이 완벽이. 그래 普通 より 돈들이 되죠. 아노그라이노 프리디 안나를 더 본다 가라. 박사님. 소원한데. 오 나이스. 와. 스바디. 스바디. 나이스 바디. 오빠 그럼 전부 깃발 한번 들고 춤춰야지. 나이스. 예. 요 나이스 바디. 이 버디 하신 분의 활약으로 결국은 남성 팀이 이겼네요. 저희가 핸디를 15개나 받았는데도 지고 말았어요. 오케이. 좋아 좋아. 수바라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잡아주시다. 라운드 끝나고 나서는 골프장에서 목욕을 하고 호텔로 이동할 거예요. 호텔까지는 차로 5분 정도 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도 없어서 골프장에 허가를 받고 목욕탕 안쪽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구니에 갈아입을 옷을 놓으시고 이 안쪽에서 탈의하고 목욕탕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본 골프장은 락커룸에서 탈의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죠? 아까 8번 홀에서 보이던 바로 그 호텔이에요. 트윈룸이었는데요. 리뉴얼 했다고 하더니 안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골프장 뷰입니다. 호텔을 짐을 풀고 저녁은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먹기로 했는데요. 이날 메뉴는 만두 전골이었어요. 회사분인데요. 전복 새우 나를 떠도 잘 없어. 여기다 오다비까지. 아니 아니 하나다가 없어. 이분은 골프장 대표님이세요. 술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글쎄 도쿄 린짱이라고 이렇게 직접 자필로 적어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술에 대한 설명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쌀이에요. 거기서 그보다 도가에서 만든 술인데 일본 유명하긴 유명하죠. 유명하죠. 엄청 유명하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하기도 힘들어. 그 다사이 23년 뜨고 있는데
그거는 젊은 층에서 그렇고 아직도 구두다 만지는 특별한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는데 이 숲이 일본에서 최고의 사케지만 거기에 중국 최고의 신화가 주선 이태백이 신서서예요. 와. 여기 그 구두다 만지 박스에 이태백의 시가 쓰여 있어요. 시가 완전 이태백의 시가 그 뭐 여러 번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월화 독작이라는 시가 네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수를 여기 이 구두다 만지 박스에 쓰였습니다. 여러분 컴백 에서 구두다 구두다 구두가 유명해. 아소 아소 스카이브루 도쿄 린장 위하여 위하여. 목소리 좋지만 내용도 알차고 그리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구독자님께서 도쿄 린짱 골프 채널 보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린짱 채널 많이 사랑했고요. 사랑해요 린짱님. 덕분에 좋은 이런 계속 받고 갑니다. 맞아, 식사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이용식 기자님 린짱방에 네. 쇼킹 예. 준비하세요. 어느 홀도 이뻤어. 맞아. 홀이 홀이 경치가 너무 좋더라 진짜. 페어웨이 잔디도 괜찮고 적당하게 그린도 어렵고 잔디 관리가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요. 기붓이 별로 없어. 저한테 콧물이 나가서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린짱 많이 고맙습니다. 이번에 큐쇼까지 골프 그래서 이렇게 한국 같은 음식도 먹고 평양에서 오셔서 도쿄에서 왔는데 지금 한국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몰랐어요. 여기 골프장 진짜 좋아요. 다 같이 오자요. 네. 오늘 버디 축하합니다. 오늘 얼굴, 얼굴이 더 까매졌어. 아 그래? 안 보여 까매서. 오늘 오빠 좀 특이하셨는데요? 오빠 뒤에 나무랑 색깔이 나무꽃 싸갑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저희 국물에 밥 말아 먹었을 거야. 끔찍한 모습이야. 저녁을 먹고 나서 호텔 앞 산책을 했어요. 정말 너무 선선한 여름 날씨 그리고 보세요. 풍경이네요. 왜요? 맛있네. 봐봐. 어, 봐봐. 완전 와 대박이다. 네, 여기 뭐 그 배 뭐야? 뭐, 그 뭐야? 몰라 이거. 외계인이야? 내일 배가 아파지는 거야. 좀 찍어줄 거예요. 지금 금발이라서 사진이 어, 너무 예쁘게 나오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제가 라운드한 아소 스카이블루 골프 리조트는 호텔도 다양한 타입의 룸이 있어서 여행 스타일에 맞게 일정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호텔의 최상층에는 골프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바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아소 스카이블루 골프 리조트는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 내에 설계된 골프클럽이고요. 처음에는 골프클럽의 명가 혼마가 설계 운영한 골프장이고요. 지금은 한국의 노매드 투어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패키지 일반 손님 가격으로는 주중에 20만원, 주말에 23만원, 회원은 주중 13만원, 주말 1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정보 넣어놓을게요.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규슈 지역에서 제일 시원하다는 골프장에서 구독자님들과 함께 즐거운 라운드를 했는데요. 다음 2편 또 이어지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Nice! 와, 와, 완벽해. 나이스! 사슴 꿈쩍도 안 하네. 꿈쩍도 안 해. 와. 사슴.